어떻습니까? 만족스럽습니까? 그래서 오늘도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준 것 같아서 한편으로 뿌듯한데 또 한편으로 또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. 제가 2022년도 첫 뽀뽀를 진아랑 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세 번째로 무대를 하셨거든요. 우리 신인팀 몇 점 정도 예상하십니까?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네. 한 분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한 팀만. 이렇게 웃으셨다는 거는 공감을 하신다는 소리거든요. 예예. 7번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7번. 우리 앞에 깔고 갈까? 아 그거. 우리 앞에 깔고 갈까? 아 그거. 예. 마이크. 예예. 그분보다만 점수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. 왜 우리 팀을 자꾸 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우리 팀은 약한데. 약한데. 아주 저 스타 되면 안 될 놈들이야 저놈들. 어? 약자를 이렇게 보호해 줘야지. 신인팀 몇 점이나 나왔을까요? 중간 점수 확인해 주시죠. 자, 당근 지옥이라는 코너로 새롭게 도전합니다. 신인팀. 나 오늘 좋은데? 몇 점이야? 몇 점이야? 나 95점. 와! 와! 김준호 팀의 중간 점수 581점을 넘어설까요? 다른 개그도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떨어지기가 싫은 것 같아. 확인합니다. 보여주세요. 점수는 그렇다.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. 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.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. 아, 떨어지겠다. 우와! 오! 우와! 말도 안 돼. 5분까지. 너무 많이 못 받았다. 어? 잘못 나온 거 아니야? 일로 들어가서 좀 소리 좀 들을까? 나 소유노야! 아니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니까. 응. 1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번 약간 덜 살리더라고. 아 조금은 나 그동안 아주 대단한 기세였던 신인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 후반부에 물론 기쁨이도 나오고 우리 이제 박진호 씨도 이제 5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왔던 상황이거든요. 후반부를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신인팀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준호 선배 팀이라 거의 엇비슷했어도 그냥 이 정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. 자 이제 신인팀 투표부터 할 때 모든 관객분들이 이렇게 계시긴 했거든. 그래서 그냥 위안, 위로, 몰라.